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 디자인 기능사 기출 문제 K.com 컴퓨터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중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계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을 확인하시고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순서까지 계획하셨다면 바로 1단계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시킨 후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로고, 사이즈는 A4, 위드 210, 하이트 297, 컬러 모드는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 색상은 None, 면 색상은 DB, DB, DB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사각형 모양을 다음과 같이 적당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컴퓨터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점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Edit, Paste in Front로 앞쪽에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크기 조절점을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크기를 적당히 줄입니다. 이제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면 색상을 A2, A3, A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툴박스에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모니터의 옆면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의 옆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그린 후 직접 선택 툴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그리도록 합니다. 같은 작업이 반복되므로 이미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니터 모양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로고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한 후 캐릭터는 화면 설계 기획서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적당한 폰트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도큐멘트에 K를 입력합니다. 색상을 0063H7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 적당한 크기로 키워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기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컴과 마켓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입력된 K를 하나 복사한 후 폰트를 적당한 폰트로 설정하고 컴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색상은 49AAD1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컴을 복사한 후 이번에는 마켓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수정하도록 합니다.
직상은 보호사 CO CD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면책상을 49 AA B1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2를 선택하고 K와 COM 사이에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합니다. 선택 툴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 검토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로고.eps로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겠습니다.